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면서 조금은 환하게 웃으면서 출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엔비디아가 뭐 13% 폭등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가 시간 외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퍼즐을 맞추고 맞추다가 더할 나위 없이 잘 맞춰진 그런 퍼즐이 나왔는데요. 7월 정말 힘들었는데 8월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봐도 될지, 8월부터는 다시 우리가 알던 그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일지 브리핑 뉴욕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 한번 체크해보시죠. 다우가 0.24% 올랐네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고요. 다우는 뭐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이 2.6%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1.6%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2.6% 급등했다는 게 인상적이죠. 이 부분을 끌어올린 주인공, 오늘의 당사자 엔비디아였습니다. 13% 폭등했습니다. 어제 7% 급락하는 과정에서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엔비디아 13% 오늘은 그래도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AMD의 실적이 확실히 좋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역시 동반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AMD보다 엔비디아가 더 올랐네요. 이 부분은 뭔가 여러 가지 퍼즐들이 좀 맞춰졌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 잠시 후에 좀 보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1% 하락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두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을 급락하면서 좀 불안감을 안겼지만 AMD가 시장을 좀 끌어주는, 지지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AI, 오케이 알겠는데 그래서 돈을 누가 버느냐, 지금 아직은 소프트웨어보다는 인프라, 반도체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같이 따라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장 체크 포인트 세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연 FOMC입니다. 뭐 시장에서 9월보다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요한 9월로 가는 중요한 주춧돌을 하나 놔줬다는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Set stage for September cut. 그러니까 9월에는 금리 인하 논의를 테이블 위에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뭐 사실 우리가 다 예상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맨날 이렇게 둘러서 계속 도대체 저 발언을 했을 때 저 표정과 저 제스처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우리가 맨날 추리해야 되고 그렇게 되게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9월에는 금리나 테이블에 올릴 것이다 라는 건 굉장히 직접적인 발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는 9월 금리나 100%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가 되면 이제는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고 어떤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해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차트들도 나오더라고요.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때에 6회 6년 동안 1984년, 89년, 95년, 2001년, 2007년, 2019년 이렇게 6개의 해가 있었대요. 한 달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한 달 지나고 나서는 크게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전부터 어느 정도 기대감이 형성이 되잖아요. 사실 올해도 그랬죠. 올해 상반기 내내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을 갖고 끌고 올라온 거니까요. 근데 세 달 후, 6개월 후, 1년 후 확실히 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물론 이 2001년과 2007년에는 그 이후에, 그 전후에 너무 큰 악재들이 있었죠. 2001년에는 아시는 것처럼 닷컴 버블이 터지는 시기였고, 2007년에는
때는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사고가 났을 때 금리 인하를 급박하게 한 거라서 이때는 좀 부진했습니다만 다른 때는 다 긍정적인 효과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사고 나서 금리 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시장 고민 중인데 여기에 이제 CNBC에 나온 그 기사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 여러분에게 조금은 익숙한 종목들을 네모를 이렇게 사각형을 쳐놨어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보안주죠. 아무래도 기술주 쪽이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죠. 조달금리가 낮아지니까 이 부분을 기대하면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있고요. 여기 퀄컴도 자리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애플도 있어요. 애플도 이제는 금리 인하 수혜주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도미노 피자는 저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미노 피자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배달도 이제는 진짜로 자동화가 다 됐잖아요. 그러면서 AI도 들어가고 그러면 배달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도 계속 저렴해지겠죠. 배달원들을 별로 쓰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 그런 관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건 제가 여기 자막에도 써놨듯이 건설주입니다. 풀테그룹, 레나, 로우스 이거는 그 집 안에 들어가는 설비들 그리고 DR호텐 그리고 이쪽에 홈디포까지 홈디포랑 로우스가 비슷한 종목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건설주 그리고 부동산 시장 이게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 집을 조금 더 빨리 사야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술주보다 건설주가 오히려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지금도 많이 움직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간밤에 발표된 지표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 이게 또 어떤 변수가 있느냐에 따라 뭐 9월의 테이블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뭐 그럴 확률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전에 발표되는 이 ADP 민간 고용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12만 2천 건이 나왔습니다. 15만 건을 기대했는데 12만 2천 건. 확실히 미국의 고용은 둔화가 되고 있는 게 팩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CME FedWatch 기준으로 약간은 조금 걱정되는 게 설레발이 조금씩 심해지고 있어요. 9월에 25BP가 아니라 50BP 인하 가능성이 매일 아침 캡처할 때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좋죠. 예, 다 좋고 기대감도 좋고 그러면은 증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그러면 좀 화를 입더라고요. 언젠간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사람 마음을 좀 졸이게 하더라고요. 내가 믿었던 부분들 뭐 AI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게 내가 틀렸나 하는 순간이 자꾸 오기 때문에 약간 설레발은 조금 천천히 가고 그냥 예정된 대로 25BP씩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ADP 민간 고용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 어제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전격적으로 또 단행을 했습니다. 원래 10월 정도에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3월에 한번 했었고요. 7월에 한번 또 하면서 역사적으로 일본 금리가 이 정도로 높았던 게 거의 없었거든요. 계속 이제 금리 인상 관점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쌀 때 사놔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많이 사놓으신 분들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라는 그런 용어가 요즘 자꾸 나오더라고요. 되게 어렵죠. 근데 뭐냐면 엔이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가 낮았잖아요. 미국의 금리는 5%까지 올라갔는데 일본은 계속 제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의 싼 조달금리를 갖고 엔화로 미국의 기술주를 많이 샀대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걸 다 팔고 떠나야겠죠. 청산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술주의 낙폭이 더 커졌다는 건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청산이 되고 투기 수요가 이제 사라지면 어쨌든 이런 흐름도 약간은 좀 안정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뉴스에 우리가 보통 세론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뉴스에 다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미지수에 가려져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금리 인상이 발표되고 나서는 조금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좀 많이 이루어졌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은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포인트 하나 간단히 보죠. 너무 우리가 웃고 있을 때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유가에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마스의 어떤 정치적 지도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란에 있다가 폭격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소행이다. 이스라엘이 아주 큰 헤비 프라이스, 아주 큰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란에서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하마스 대 이스라엘은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이란 대 이스라엘이 붙게 되면은 이거 일 진짜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중동은 뭐 항상 이런 일들이 좀 상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뭐 별일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대감, AI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두 가지 불확실성이 있죠. 대선 변동성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 부분은 항상 뭐 오늘 같은 장에도 숨어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뭐 이런 거 다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냥 엔비디아만 보시면 될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가 12.9% 폭등했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도 12% 급등했고요.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SML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올랐습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 뭐 특별하게 특별한 이슈가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만 꼽자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 한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반도체 규제를 좀 더 강화한다라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좀 이 부분이 타격을 많이 입었었는데 동맹국은 괜찮다라는 얘기가 로이터 단독으로 좀 나왔어요. 블룸버그에서는 중국 규제 강화한다라는 내용만 계속 나오고 있고 로이터에서는 강화는 하는데 동맹국들, 예를 들면 이제 한국, 일본, 뭐 이쪽, 대만 이쪽은 조금 풀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또 네덜란드에 있는 ASML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TSMC도 급등을 했고 엔비디아도 중국에 칩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실적이 좋았던 AMD보다 엔비디아가 더 크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 증시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게도 기회가 되겠죠. 미주호에서 포가튼 칩스틱, 그러니까 숨겨져 있었던 여러분이 기억에서 잊고 있었던 반도체 종목을 이제는 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포가튼 칩스틱이 삼성전자입니다.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KB증권에서 대놓고 이제 8, 9월쯤에는 HBM3E,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선을 좀 보냈는데요. 시간외에서 발표하고 있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시간외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종목 두 개가 좀 엇갈려서 이 부분은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외 5.5%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ARM 홀딩스가 좀 아쉽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외 6.7% 때 제가 캡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10%까지 급락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조금 불안불안하다 싶었는데 ARM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 부분은 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5개티 하나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뭐 국내 증시의 반도체 종목들에 크게 영향은 안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장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고요. 주가가 시간외 4%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장의 어떤 기술주들의 강세를 조금 더 걱정을 안 하게 해주는 기대를 더 안게 해주는 그리고 내일에 애플 아마존 실적까지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중간자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나 메타가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AI 칩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산 기업이기 때문에 AI로 어느 정도 실적을 좀 내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커버그 CEO가 우리 자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부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아쉽지만 이건 항상 문제가 되네요. 이 메타버스, 사실 이름도 메타라서 이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4.5 빌리언의 손실이 났대요. 이러면 45억 달러 정도 되는 거거든요. 한두 푼도 아니고 45억 달러면 굉장히 좀 아프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거 잘 정리하고 AI 쪽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방향성에 시장은 박수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특징주 하나 간단히 볼까요?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앨범알이라는 종목의 실적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아니라 저는 좀 놀랐어요. EPS 예상치가 0.4달러였는데 0.04달러가 나왔더라고요. 거의 10분의 1이 깎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 외에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워낙에 주가가 안 좋았고 앨범알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워낙에 급락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반영을 했다라는 관점도 있는 것 같은데 아쉽지만 2차 전지 어제도 좀 급락을 했는데 앨범알의 주가와 좀 연동이 많이 되잖아요. 오늘도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저는 잠시 후에 프리미엄 뉴욕 증시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요. 오늘 증시 예측해봅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은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 7월에 참 힘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8월 첫날 되자마자 네. 이렇게 시장이 방긋 웃어줄 네.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간밤에 뉴욕 증시 뭐 FOMC도 좋았고 엔비디아 반도체도 좋았고 시간 외에 실적을 발표한 메타도 좋았고 네, 맞습니다. 뭐 더할 나위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네, 일단은 지금 뭐 시장 전반적으로 매크로 상황이 깔려 있거든요. 그 깔려 있는 게 일단 이제 9월 달로 갈수록 이제 FOMC가 기준금리를 내린다. 예. 아, 요는 수혜가 하나가 지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7월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는데 이미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고용 시장에 균열이 좀 가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제 뒤로 갈수록 계속 이제 호실적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라 요 세 가지를 지금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S&P하고 나스닥은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9%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오늘자가 이제 반도체가 다 했다. 그쵸?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제 대형주 중심의 다우존스라든지 중소형주 중심의 이제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한 1% 이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결국 뭐 산업재라든지 금융재, 헬스케어도 강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연준이 이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향후 기준금리 인하 논의가 됐다는 소식이 이제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국채 수익률을 계속 이제 끌어내리는 그렇죠? 가격을 이제 상승시키는 이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 이제 어제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다음에 AMD, 특히 AMD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매출량 급증한 것이 예. 오늘 결국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요 퀄컴, 브로드컴, AMD, AMAT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다 영향을 줬다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본다면 중동 지역에서 지금 하마스와 그다음에 그 헤즈볼라 예. 고위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또 이 암살 뭐 지금 얘기까지 나와고 있어 갖고 두 분이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사망을 했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금가격이 거기 2,500달러까지 지금 이를 정도로 안전 자산 선호도는 또 엄청 높아졌다. 이렇게 좀 시장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게 튀는 하나씩 있는 법이니까요. 예, 어쨌든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챙겨가야 할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FOMC가 뭔가 오늘 가장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도체가 다 했다라는 네. 표현이 정말 적절해 보일 네, 정도로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모든 이슈들을 좀 삼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뭐 AMD 실적이 가장 주요했다고 보여지고요. 이외에 반도체주들을 끌어올린 또 동인들 어떤 것들이 좀 더 있었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일단 실적이 네. 과거에는 이제 AI 쪽하고 이제 빅테크죠. 빅테크하고 반도체하고 같이 엮여서 움직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AI 쪽 실적이 좋아져야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이제 시장이었는데 이번 시장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보면은 빅테크하고 반도체하고 좀 약간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AI 쪽은 앞으로 이제 AI 쪽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생성형 챗GPT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중요해졌고요. 예. 반도체는 그거보다는 거의 인프라 산업이다, 이제는. AI 산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 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도체 수요라든지 공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지 저 SK 하이닉스는 실적이 이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주가가 못 올랐잖아요. 그랬죠. AI 연결돼 갖고. 그런데 예. 지금 이제 보시면은 어제 AMD를 기준으로 해갖고 엔비디아 그다음에 오늘 퀄컴까지 거기다 램리서치까지 보시면은 실적이 확실히 AI 쪽 빅테크하고는 좀 약간 차별화되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라든지 뭐 생성형 챗GPT보다는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시장 전체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 이게 더 지금 중요한 포인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다면은 굳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에 예. 연결될 것보다는 시장 자체의 반도체 특히 이제 AI 반도체 이런 수요들을 지금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예. 예, 이렇게 지금 보면서 시장에서 주가가 좀 어제 급등을 했고요. 뭐 물론 이제 모건스탠리가 탑픽 종목으로 뽑았어요. 뽑았고 예.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또 저가 매수세. 네, 다들 갑자기 이제 손이 가만히 있지 못할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네, 이 정도면 네, 살만하다라는 그렇죠. 관점. 네, 안 사면은 이상하다. 이 정도였으니까. 네. 이런 것까지 합쳐진다고 보면은 결국 이제 반도체 쪽과 이제 AI 빅테크 쪽은 약간 좀 이제 분리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처음에 이제 AI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AI 관련주로 엮으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종목들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엔비디아 얹어지면서 이제 AI 관련주 수혜주가 점점 넓어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말씀해 주신 대로 확실히 좀 분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AI 산업이 조금씩 성장하는 단계, 우리 손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AI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 돈을 벌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그 이후에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기열을 좀 구분하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잘 가져가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그런 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지금 실적을 찍어내는 것, 숫자를 찍어내는 건 반도체였다라는 흐름이 가장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FOMC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월 FOMC 결과 결국 우리 예상대로 동결이 좀 됐습니다. 네. 근데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동결은 다 이제 예상을 했고요. 예.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 건지가 이제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인플레이션 2%로 지속 둔화한다는 확신은 커졌다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 진전으로 물가가 이제 물가에 100% 집중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제 실업률이 상승했고 고용 위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다음에 경제는 정상화되고 있고 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의원들이 동결에 찬성했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까지만 나왔거든요. 예. 사실 시장에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한 발 좀 더 다가서 저 빅스텝에 대한 저 언급이 좀 있지 않을까. 만약에 빅스텝이 없다 하더라도 9월에는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인하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좀 제공해 주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 실마리는 없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9월 달에 대한 이제 이 기준금리 인하, 25BP 인하는 거의 뭐 90에서 100% 이상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월 달에 이제 첫째 주에 또 이제 그 다음에
기준금리 FOMC 이제 회의가 있거든요. 예. 이때 추가 25BP 금리 인하가 한 지금 6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 꽤 높아졌네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잘하면은 연내 두 번까지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행히 지금 경기가 뭐 둔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기준금리가 크게 인하가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경기는 좋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용상 이런 부분들이 경기 지표가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기준금리 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되게 뭐랄까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빅스텝 얘기를 좀 하셨는데 빅스텝에 대한 기대감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거는 숫자로서 확인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일각에서는 빅스텝까지 가기에는 또 뭔가 좀 문제 있어서 하는 거 아니냐. 네. 네. 괜히 그랬다가 네. 시장이 또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이에 대한 관점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변동성을 겪기보다는 빅스텝에 대한 기대는 당연하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5.5%입니다. 정책금리는 5.5%인 거고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2% 중반으로 지금 진입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갭이라는 게 지금 엄청 큰 겁니다. 따라가려면 네. 뭐 지금 당장 빅스텝 해도 이상한 거군요. 그렇죠. 네. 과거에 보면은 정책금리하고 일단 시장금리라고 봐야 되죠. 인플레이션 네네. 간의 갭이 한 보통 150bp 정도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팬데믹 이후에는 지금 완전히 한 300에서 400bp 이상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한다면은 빅스텝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거기다가 지난주에는 중국의 인민은행까지 지금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맞아요. 반대로 이제 어제 이제 일본은행은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죠. 그렇죠. 0.25%까지요. 네. 이런 변수들을 본다면은 미국이 지금 또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 그걸 따라잡으려면은 조금 더 빠른 이러한 금리 인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시장에서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예. 이걸 본다면은 만약에 경기 둔화 때문에 빅스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시장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빅스텝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빅스텝이 돼도 저는 변동성보다는 그냥 시장에 더 큰 좋은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빅스텝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빅스텝이기도 하고 뭔가 지금까지 계속 동결하고 인상만 하다가 인하를 갑자기 50BP 한다고 하면 되게 뭔가 사고가 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5.5%라는 금리가 굉장히 높은 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률이 이미 2%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빅스텝 큰 문제도 아니고요. 오히려 해야 할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뭐 아직은 높지 않지만 어쨌든 기대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나왔던 내용인데 일본이 어제 금리 인상을 네.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달러를 약하게 만드는 재료라서 시장에는 좀 긍정적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니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저희가 어떤 시선에서 봐야 되나요? 일단 어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의 0.1%에서 0.25%로 이제 인상을 했어요. 그렇죠. 15년 만에 이 금리가 최고치입니다. 그 정도 이렇게 이제 저금리라든지 마이너스 금리 유지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채 매입 규모도 절반으로 축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양적 이제 긴축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우에다 총재가 이제 앞으로 현재 기준금리죠.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률 한 좀 2%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일본이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9월 달에도 추가 인상을 할 수 있을 거다.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한 0.5%까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9월 달에요. 연말까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신다면 이제 1분이 이제 일단 CPI가 전년 대비해서 한 2.8%까지 상승을 했고요. PPI도 전년 대비 2.9%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 정도면은 일본 경제가 일단 디플레이션을 벗어났다. 그리고 지금 엔화 약세가 지금 계속되면서 수입 물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시장을 밀어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크죠. 이럴 경우에는 실질 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내부적으로 네. 저금리가 너무 오래 간다에 대해서 비판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결국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만약에 다시 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지금 1분기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8%가 나왔어요. 그런데 예. 2분기는 지금 한 마이너스 2.9% 감소했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또 반대로 시장에서 경제 성장을 또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돼버리거든요. 그것도 문제네요. 이것도 네.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은행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금리를 올렸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다. 이게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달러엔 환율을 보면 지금 7월 10일에 160엔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네. 지금 150엔까지 확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원엔 환율이죠. 원엔 환율도 100엔당 856원까지 하락했으나 어제 913원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원엔 환율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리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면은 아마 원엔 환율은 1,000원까지도 전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통화 중에서 지금 위안화가 또 지난주 기준금리를 또 인하를 해버렸어요. 예. 이것까지 감안한다면은 아마 원엔 환율의 상승 폭은 되게 커지지 않겠느냐. 예.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 앞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NK 트레이드 청산되고 뭐 강세로 좀 가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동안 수출주들이 이제 경쟁력이 엄청 좋았었는데 경쟁력을 좀 잃을 수 있는 것도 보여진다 눈에. 그리고 반면에 원화는 약세로 돌면서 수출주들에 대한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긍정적인 네. 쪽으로 해석하는 게 낫다는 거죠? 네, 그렇죠. 환율적인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본다면 예. 지금도 지금 저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환율 관련돼 갖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화장품들이 지금 계속 강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조금 더 뭐랄까 기름을 좀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기까지는 이제 시장에서 장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고요. 반도체주가 같이 올라갔고요. FOMC 결과가 반영됐고 BOJ 결과가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메타 실적 한번 간단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메타 플랫폼스 실적 좋았더라고요. 네, 네, 시간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네, 있는데 네. 또 긍정적 영향을 좀 주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이제 가상현실 쪽에서 이제 매출은 확실히 이제 감소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데이터 센터 쪽에서 나오는 매출이 급증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 네. 보면은 저는 일단 AI 앞으로 남아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애플 쪽에도 AI 관련돼 있는 이제 매출 부분의 확대를 사실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영향을 준다면은 빅테크 쪽에서 이제 남아 있는 회사들에 대해 좀 호재로 작용할 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아까 또 이제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메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과 같은 회사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GPU를 공급하면서 데이터 센터 구축을 지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결국 이 반도체 AI 반도체의 어떤 밸류 체인들도 결국은 여기에 더 플러스 호재가 더 플러스가 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AI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메타의 실적이 중간에서 잘 나왔고요. 내일이 이제 거의 뭐 빅테크에게는 클라이막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과 아마존이 아마 내일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겠죠? 네, 일단 뭐 애플은 일단은 매출하고 이제 EPS가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뭐 중국에서 매출 감소했고 가격이라도 했고 그다음에 반독점법 리스크에 이제 걸려 있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가이던스를 좀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반기 이제 폴더폰 출시라든지 스마트링 출시 그다음에 요즘 이제 AI 플랫폼을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어느 정도 컨텐츠에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가이던스를 좀 먼저 볼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땐 가이던스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 이미 전분기 대비 매출이라든지 EPS가 5% 이상 더 증가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전망치가요. 그래서 충분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우드 쪽에서 더 그 매출이 증가하면서 가이던스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아마존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된 것이 시장의 가장 큰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빅테크의 실적도 시장을 끌어올려주지 못하는구나라는 좀 비관론이 우세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AMD 실적을 기점으로 오늘 메타도 좋았고요. 그리고 내일 애플과 아마존까지 애플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만 아마존 좀 기대 한번 해보시고요. 전반적으로 기술주의 강세를 다시 한번 실현해냈던 한 주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 전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겠죠? 반도체입니다. 네. 일단 뭐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큰 세 가지 변수가 계속 지금 요 기저에 깔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의 빅테크하고 반도체 업종의 실적 발표 가이던스고요. 두 번째는 네.
트럼프하고 해리스의 어떤 리스크, 여기 세 번째는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주들의 수혜, 이 세 가지가 기저에 깔려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일단 IT와 반도체에서 모두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시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눌림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 해소될 수 있는 아마 이제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돼 갖고 AI 반도체 밸류체인들, 소부장들도 모두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을 이제 크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엔화 강세가 이제 되고 그다음에 원화 약세로 이제 강화된다면은 결국 이제 수출주죠. 자동차, 조선, 방산, 화장품에 대한 강세는 계속 또 유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시장이 좀 큰 상승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굉장히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그런 멘트였던 것 같은데 괜히 또 항상 이렇게 기대감이 높으면 네. 괜히 또 갭상승하면 또 불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잘 챙겨가실 수 있는 최근에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수출주들, 뭐 화장품, 방산, 조선 이런 섹터도 꼭 잊지 마시고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놀이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전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서울 조은중 캐스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로 넘어왔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시장 반도체 수급이 다시금 돌아왔던 하루였는데요. 지난밤에 AMD가 실적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 보였고요. 국내 증시의 반도체 투심 다시금 일으켜 세웠습니다. 간밤에 이 뉴욕 3대 지수도 다시금 좋은 모습 보였고요. 또 엔비디아가 급등 보이면서 오늘도 반도체 시장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먼저 자세한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1.19% 오르면서 2770선에 안착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803포인트 유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사자세로 돌아오면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반도체 대장주 많이 담았는데요. 3% 넘게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 일으켜 세웠고요. 코스닥은 사실 아쉬운 모습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네, 일중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코스피 한번 보시면요. 초반에 떨어지는가 싶더니 바로 반등 보여줬고요. 오전에 사실 다시 불안한 모습 보였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 상승했습니다. 초반에 강세 보였던 이 화장품, 방산, 제약 바이오는 오후 들어서 반납한 모습이었고요. 오후에는 반도체 주가 반등 나타내면서 이렇게 지수 우상향 곡선 그려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죠. 전 거래일에 강세 보였던 이 에코그룹주가 하락했고요.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하면서 어제는 장중에 795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800선에 내려주는가 싶었는데 장 후반 갈수록 낙폭 크게 줄여가면서 다행히도 약보합권에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살펴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들어온 모습입니다. 외국인 무려 1,500억 담았고요. 기간도 480억 정도 담았는데요. 이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외국인이 600억 이상 물량 덜어냈습니다. 계속해서 팔아냈지만 개인과 기관이 담아내면서 다행히 보합권까지는 지수 올려주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어디로 향했는지 수급의 향방도 살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 사들였을까요? 어제 정말 반도체의 하루답게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량 많이 담았습니다. 삼성전자 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 긍정적인 모습 보이면서 3.5% 급등했는데요. 지난 2분기 영업이익 무려 10조 원을 돌파했고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 부문에서만 6조 원 넘었습니다. 이르면 8월에 이 HBM 5세대인 HBM3E 양산 시작할 예정이어서 이 실적에 날개를 달 거다라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SK하이닉스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SK하이닉스 장 초반에는 약세 보이다가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들어오면서 급등한 모습 보였고요.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대장주의 실적이 모두 발표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 둘의 영업이익이 55억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또 SK하이닉스는 이틀 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 탑재된 차세대 그래픽 메모리 GDDR7을 공개했죠. HBM뿐만이 아니라 이 초고속 DRAM까지 경쟁력 갖춰가면서 반도체 시장에서의 영향력 탄탄하게 쌓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 이어서 가볼게요. 기관 장바구니 무려 5개 종목 중에 하나만 제외하고 4개 모두 반도체였는데요. 이 YC 보시면요. 전 거래일에는 9% 넘게 떨어졌지만 어제는 13% 시원한 급등 보여줬고요. 한미반도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인 엔비디아 수혜주죠. 엔비디아가 떨어지자 올 한 달 동안 27% 낙폭 보였는데요. 어제는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2% 넘게 상승한 모습이고요. 또 오늘 엔비디아 주가 많이 오른 만큼 이 한미반도체 주목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3위에 자리하고 있는 삼성물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있었죠. 이 2분기 실적 발표 영업이익 9천억 원 등록하면서 이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했는데요. 안정적인 수익 유지하면서 견조한 실적 보이고 있고요. 또 올해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 시공 능력 평가 결과가 공개되었는데요. 삼성물산이 1위를 차지한 모습입니다. 이점까지 확인하시면서 어제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종목 Y에서 우리 시장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궁금한 종목 Y로 넘어왔습니다. 아, 전일장 국내 증시, 오늘 간밤에 뉴욕 증시를 좀 예고하는 예고편이었을까요? 삼성전자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SK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FOMC까지 얹어지면서 오늘장에 대한 국내 증시 전망도 기대를 하게 만드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8월은 확실히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궁금한 종목 Y, 오늘은 위즈웨이브 대표 이권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FOMC 결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예상한 대로 동결은 됐는데 어떻게 또 추가적인 체크포인트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뭐 시장의 예상보다는 항상 조금 못한 게 FOMC의 결과긴 한데. 그렇죠. 예, 시장에서는 7월 금리 동결을 예상했고 예. 또 9월에는 50pp 인하까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이제 갑자기 조금 과해지고 있어요, 기대감이. 예, 원래 항상 근데 월가에 있는 그 분들은 좀 과하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모건 스탠리나 뭐 JP 모건이나 보면 다들 좀 과하게 얘기하죠. 예, 세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몰고 갔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FOMC 결과는 동결이었고 9월에도 인하할지 안 할지 모른다. 그렇죠. 예, 네,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은 물가만 너무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고용이 깨지는 게 좀 어제 또 고용 지표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ADP 민간고용. 예, 그것도 예. 되게 안 좋게 나왔죠. 예. 그럼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고용이 흔들리면 우리가 또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고용과 물가를 다 잡아야 되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고용이 흔들리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한 거고요.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지난번 FOMC 7월부터 이제 7월부터 계속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난 5월부터 나온 건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점점 물가만 보지 않고 물가는 이제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보이고 그다음에 고용은 조금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 두 개가 좀 같이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이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80% 이상, 83% 이상 높게 보고 있고요. 이제 또 항상 시장의 기대는 이렇게 파월이 얘기하고 나니까 예. 또 이제 9월에 하고 나면 11월, 12월에도 하는 거 아니야? 한 번씩 더 했으면 좋겠다. 예, 그 한 세 번까지 인하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9월 금리 인하 정도만 지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 기대를 좀 주는 그나마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다, 파월이. 그래서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높게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환호한 것 같고요. 네. 네, 거기에 또 이제 그동안 뭐 트럼프 트레이드 뭐 이런 관련돼서 시장이 좀 급변했었죠, 갑자기. 예, 갑자기 이제 뭐 M7 AI가 갑자기 폭망한 것처럼 막 예. 이렇게 반도체주들 빠지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국면이 되지 않나.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FOMC에서 특별한 얘기가 나왔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나스닥을 중심으로 좀 눌려 있었던 게 오히려 좀 호재가 됐을까요? 이 정도만 해줘도 사실 우리는 만족한다라는 관점에서 주가 특히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왔는데 어제 있었던 일이었죠. BOJ에서 금리 인상을 조금은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뭐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걱정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금리를 거의 뭐 0.25까지 올렸다라고 하면 0.15% 올린 건데 예. 원래 0.1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되게 많이 올린 거죠. 네, 그렇죠. 2배 이상으로 올린 퍼센트로 건데. 따지면. 네, 퍼센트로 네. 따지면. 근데 뭐 우리나라 분들 입장에서는 뭐 0.25 가지고 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일본이 심각한 상황이 뭐냐면 우리는 주식시장만 보니까 일본 증시가 좋으니까 일본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일본 서민들, 일본 국민들은 지금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너무 물가가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물가가 비싸지고 외국인들은 와서 돈을 펑펑 쓰는데 본인들은 쓸 돈이 없고 여행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스트레스라면서요. 네, 네. 그래서 뭐 일본인들이 지금 불만이 많은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대기업들, 일본의 대기업들, 큰 기업들은 수출로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기회에 사실은 조금 금리를 올려주는 것도 경제가 좀 버틸 수 있을 때 올려줘야 수입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뭐 이게 올렸다라고 보는데 0.5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또 열어놨죠. 예. 네, 그래서 누군가는 고양이 몽에 바구니를 달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구로다 총재가 달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칼을 뽑기 시작했네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새로운 총재가 잘 이거를 하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제 걱정하는 거는 그런 거죠.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 어떡하냐. 네. 또 시작해서 뭐 국제적인 자금 흐름이 뭐 환율이 급등하는 뭐 이제 원화가 너무 강세로 간다든지 예. 아니면 엔화가 너무 강세로 간다든지. 근데 이제 이미 이거를 지난번부터 계속 그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엔화는 이미 조금 엔저 현상은 조금 감소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제는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강세 생각보다 많이 안 됐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러면 나쁘냐 이게 중요하죠. 뭐 일본이 좋든 나쁘든 뭐 그게 상관은 없죠. 우리 투자들 일본 투자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럼 엔화가 달러 지수가 내려가면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해지는데 지금 원화가 지금 1380원대 있다가 70원대로 내려왔거든요. 예. 그러면 원화가 당분간은 꾸준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예. 그러면 이제 1360원, 50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외국인 네. 수급이 들어오기에 굉장히 좋은 국면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좋고요. 반대로 수출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실적이 뭐 착시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또 오히려 좀 나빠질 수는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사실은 속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원화가 강세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1300원 안쪽으로는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 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니 뭐니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엔화가 금리가 올라가면 약달러가 나오는 거고 약달러는 국내 증시에 무조건 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긍정적인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걸로 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봐야 될 텐데 첫 번째 섹터는 아무래도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AMD가 스타트 잘 끊어졌고요. 네. 어제 그리고 삼성전자의 부문별 실적이 발표되면서 또 삼성전자가 강한 랠리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다가 간밤에 엔비디아까지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대중국 수출 관세를 동맹국들은 좀 제외해 줄 수 있다. 뭐 모든 퍼즐이 다시 좀 좋게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빠지고 아마 고점에서 우리나라 분들이 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많이 네. 팔아가지고. 예. 엔비디아 빠지고 기술주도 이제 조정 나오고 사실은 아마존 그 알파벳 예. 알파벳이 제일 피해를 봤죠. 사실은 그랬죠. 실적 발표 나쁘지 않고 좋았는데 예. 오히려 어제 메타는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그때는 그냥 분위기가 안 좋아서 빠진 거고요. 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피해자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저는 뭐 실적이 좋은데 왜 빠졌냐? 미국 시장 원래 실적 좋으면 안 빠지거든요, 잘. 그러게요.
근데 이번에는 그 트럼프 트레이드 뭐부터 시작해서 다우가 그동안 좀 많이 눌려 있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M7 고점 논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약간 그쪽을 누르고 나스닥을 누르고 예, 누르고 이쪽을 좀 올려주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근데 결국에는 이쪽이 싸 보이니까 다시 또 들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여전히 AI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제 갑자기 쏙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어제 엔비디아 12% 급등했는데 16% 급등했는데 뭐 지금 엔비디아만 올라온 게 아니라 뭐 맞아요.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다 급등했습니다. 브로드컴도 두 자릿수 올랐고요. 네, 브로드컴도 두 자릿수 이상 올라왔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퀄컴도만 8% 이상 오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이게 반도체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주에도 제가 여기 나와서 무조건 사셔야 된다. SK하이닉스도 빠지면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내내 욕을 먹었습니다. 계속 사라고 얘기했다가.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돌아서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심리의 문제였던 거지 기업은 훼손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소음이랑 이 펀더멘털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주가가 빠지면 자꾸 소음이 들려요. 그렇죠. 네. 24만 원에 못 사셨던 분들이 지금 보면 너무 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얼른 사야 되는데 예. 또 더 떨어질까 봐 못 산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공포를 이기지 못하면 사실은 주식은 벌 수 없다. 낸시 팔로시 하원 의장, 예, 그분이 엔비디아를 7월 26일에 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샀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럴 때 사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제 다시 120불대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반도체 오늘 아마 랠리를 다시 한번 보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여전히 믿고 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직접적인 질문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메리트가 최근에는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좀 부각이 됐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SK하이닉스도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어느 종목이 더 메리트가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제 삼성전자 컨콜해서 올라온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삼성전자에서 그쵸. 얘기한 게 별 다른 게 있었나요? 없었죠. 뭐 앞으로도 HBM3 노력하겠다. 네,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거죠. 걱정하지 마라. 네, 뭐 3분기 그렇죠. 안에 우리 HBM3 납품할 거다. 네. 뭐 매출은 뭐 한 10% 정도 차지할 거고 뭐 이렇게 쭉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삼성전자가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처럼 타이밍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뭐 타이밍이 좀 좋긴 했어요. 네, 어떤 분들은 또 BOJ 때문에 올랐다 뭐 이런 분들도 맞아요. 있고. 근데 사실은 AMD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힌트를 준 거죠. 그렇죠. 네, AMD가 실적이 좋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MI 300 시리즈가 이렇게 잘 팔렸어? 네. 그러면 엔비디아는 더 잘 팔렸겠네?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2등 업체가 실적이 좋았다는 거는 1등 업체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반전이 나왔다. 엔비디아도 그래서 시간에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8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반등이 나오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빨리 올라갈 거고요. 하이닉스가 원래 전통적으로 변동성이 삼성전자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반도체 하나만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사실은 거대한 항공모함이잖아요. 그렇죠. 예, 반도체가 물론 대다수를 차지하긴 하지만 다른 사업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탄력보다는 SK하이닉스의 탄력이 더 크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조금 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좋을 거고요. 조금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삼성전자가 사실은 더 편하죠. 이번에도 조정도 사실은 한 10% 정도밖에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뭐 거의 뭐 공식적이네요.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SK하이닉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노려볼 만한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들고 가실 분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메리트도 놓치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돌고 돌아서 반도체 탑픽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SK하이닉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좀 중소형주 중에서 네. 이번에 피해를 좀 많이 본 게 한미반도체랑 뭐 이수페타시스가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렇죠. 네, 이수페타시스를 이번에 좀 보시는 게 네. 어제도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고요. 네. 이제 반등의 신호를 줄 것 같고 AI 가속기 판매, 가속기에 들어가는 MLB를 납품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보면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한테 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구글, 엔비디아. 예, 네. 그러면 이쪽은 여전히 수요가 탄탄하고 있고 지금 잊어버리셨겠지만 이스페타시스 얼마 전에 최고점 찍을 때 보면 왜 갔냐면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예. 얘기는 여전히 값같은 을이 돼버린 거죠. 그 얘기가 지금 그러면 2분기 실적 발표 아직 안 했는데 발표하고 나면 매출 상승보다 영업이익률 상승률이 더 큰 그렇게 되면 아마 시장에서 깜짝 놀라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미리 땡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고 예.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 지은 공장에 들어가는 물량들도 이제 조금씩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부분들 여전히 지금 조정 시 매수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은 이 스페타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 동안 무려 20%가 눌렸네요. 이럴 때 기회로 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선주 얘긴데요. 뭐 앞에서 반도체 얘기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조선주 간단하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는 조선주가 강했고요. 반도체에 너무 쏠리지 말고 이제 수출주도 계속 좀 챙겨가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는데 조선주 어떻게 보세요? 뭐 조선주는 계속 지금 흐름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 예. 없는 분들은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국면이다. 단기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후판가가 뭐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효재들은 있는데 후판 가격 뭐 가격 떨어진 거 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이익이 드러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예. 지금 조선은 원래 인건비가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일단은 뭐 수주량을 목표했던 것들을 대부분 다 채우고 있고 한국조선이랑 같은 경우는 이미 넘어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정시 매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바로 탑픽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한국조선해양 보고 있고요. 네. 원래 HD현대중공업체를 좋아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해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하고 오히려 좀 편하게 하실 분들은 HD 한국조선해양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올해 수주 목표량 이미 124% 달성을 해서 넘어서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추가적인 수주 계속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현대 이 자회사들 HD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현대미포까지 다 지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어서 예, 여전히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오늘장 초반 뭐 반도체가 좀 강할 가능성이 있는데 조선주 역시 계속 놓치지 말고 눌려 있을 때 좀 담아가는 전략. 혹시 목표가만 간단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한 25만 원 정도로 보시고 예.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1차 목표가는 25만 원 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업종까지 오늘 정리해봤고요. 오늘은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종목 3픽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이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으로 종목 3픽 첫 번째 종목을 골라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대한해운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대한해운. 네, 어제 해운주 네. 좀 강한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장 원픽으로 뽑으신 배경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금이라든지 원유 관련했을 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전일에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가 이란에서 사망하면서 관련했을 때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전면전은 없었지만 하마스가 현재 보복을 다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마스가 내놓는 발언에 따라서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하루 안에 반짝할 만한 이슈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하는 이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종목군들이 석유라든지 가스, 해운 쪽에서의 순환매 흐름들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석유라든지 가스 관련 종목군들은 전거래일에 이미 시세가 분출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 좀 따라붙을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해운주가 좀 되지 않을까.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해운주가 좀 시간 외에서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고
지금 해운주들 같은 경우가 SCFI 지수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이어지게 된다면 지수의 추가적인 움직임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CFI 지수가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그 전까지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 유효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SCFI 지수가 한 지난해까지는 1000선에서 움직였다가 3000선 위까지 올라왔던 계기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들, 특히 스웨즈 운하를 좀 대신에 희망봉으로 우회하게 되면서 운임지수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던 만큼 지금 이 이슈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도 해서 미국 쪽에서의 노조 리스크 또한 함께 나와주고 있어서 다시 한번 해운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운주들 중에서는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STX 그린로직스가 최근에 대장주 역할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한해운의 차트 흐름들을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아직 2%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100원까지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420원 선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2,000원 라인대 정도 좀 타이트하게 대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마스 사태 생각보다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암살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이 배후에 있다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면 많은 분들이 어떤 뉘앙스적으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주의 강세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시고요. 그중에서 대한해운 목표가 2,420원, 손절가 2,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앵커의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그냥 반도체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그 안에서 어쨌든 원픽은 좀 꼽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뽑은 원픽은요. 이오테크닉스로 뽑아봤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어제도 흐름 괜찮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함께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죠. 반도체 어닐링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소부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다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향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가 2분기 호실적을 냈고 HBM3E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KB증권에서 그냥 대놓고 8월에서 9월에 이게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에는 양산을 기대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3를 조금 더 양산하는 데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장비들이 필요할까? 그 안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뭐 그중에 하나가 이오테크닉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기대감 조금 더 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유리기판용 모멘텀까지 또 갖고 있더라고요. 드릴러라는 장비가 유리기판에도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HBM, 유리기판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 특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27% 하락해 있는 만큼 반등할 때 반등 탄력이 조금 더 강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확인해봤는데요. 29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저 전고점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은 그냥 원픽이라기보다 그냥 반도체 써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AI의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도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해서 조금 삼성전자 말고 다른 얘기를 해줘라고 약간 구박 아닌 구박을 했었는데 좀 미안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추천주 한 주 알려줘.
오늘 추천할 만한 코스피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어쨌든 맞으니까요. 예, 삼성전자 원픽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한 주만 알려달라고 했는데 세 개를 더 알려줬어요.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까지.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 텍스트에는 2차전지 관련 주식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저희가 이제 AI를 약간 의심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맞았구나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2차전지도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3픽! 전문가의 픽은 대한해운, 앵커의 픽은 이오테크닉스, AI 픽은 삼성전자, 뭐 현대차, 그리고 2차전지까지 쭉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의 맛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돌아왔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부장님, 어제 참 반도체 시장 좋았습니다. 네, 기대를 안 했는데. 네. 네, 이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이후에 반도체 상승폭 커지면서 네. 일단은 한숨 돌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제는 그래도 조금 뭐 안도의 하루가 아니었나. 최근에 7월 특히 하반기 들어서 시장이 이 급격하게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마조마하셨을 거고 뭐 잠도 아마 좀 설치지 않으셨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우리 시장에 좀 대반전이 일어났고 일단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단초가 됐고요. 그리고 오히려 시장에서 좀 걱정했었던 그 일본은행의 금리 이 부분이 오히려 좀 약이 되는 하루 역설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상승폭을 좀 키워가는 특히나 이제 그동안 좀 애물단지였던 반도체 쪽이 모처럼 좀 동반해서 힘을 맞아요. 내는 뭐 그런 흐름이었기 네. 때문에 하여튼 7월 마지막 날 좀 유종의 미를 거둔 맞아요. 좀 하루가 아닌가 보고 있는데 한 7월 한 달 동안 예. 힘들었죠. 근데 이제 어제 시장을 또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뭐 어제는 반도체가 좀 강했기 때문에 좀 바이오나 2차전지가 조금 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네. 어제는 또 유독 그 테마군들이 좀 극성을 부린 하루였어요. 반도체가 원체 좋았긴 했습니다만 뭐 조선이나 해운 원전, 엔터주가 오랜만에 조금 두각을 보였고 어제 또 바이오는 조정을 받았는데 네. 코로나 관련한 테마주는 또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제 유행의 좀 그런 조짐 때문에 근데 바이오 쪽이 그래도 그런 쪽이 모멘텀이 어쨌건 작은 쪽으로도 반영은 된다. 라는 것은 또 뭐 바이오 쪽이 계속적으로 좀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어제 좀 하락한 거 어제 좀 방산주가 좀 세론 같은 느낌으로 좀 많이 빠지는 뭐 그런 게 있었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다른 대체 테마들이 생기니까 어제 좀 쉬어가는 뭐 그런 흐름들 어쨌건 뭐 불확실성이 뭐 좀 확대되는 뭐 그런 상황에서 일단 업종이나 좀 종목별 그런 수급 게임의 양상이었는데. 근데 또 간밤에 FMC를 또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시장 분위기가 확 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잘 체크해서 또 힌트를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시장은 이 주인공이었던 삼성전자 네.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HBM3 관련해서 로드맵 이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고요. 네. 이 반도체 부분 실적 개선폭 정말 많이 끌어올려줬는데요. 네. 이 실적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예, 요거 한번 보시죠. 이 표는 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어제 그 확정 실적 나오고 나서 그 표로 만들어진 기사를 못 찾아가지고 네. 그런 거 나왔으면 그냥 갖다 쓰고서 그냥 발췌만 하면 되는데 어제 제가 이걸 한 땀 다 따가지고 딱 칸에 넣어가지고 네. 했는데 좀 손가락이 좀 아팠죠. 근데 이제 어제 전체 실적을 좀 보면서 리뷰를 해드리게 되면 네. 모바일 빼고 다 좋았다. 모바일 빼고 다 좋았고 그런데 이제 모바일이 왜 안 좋았냐면 또 이제 신제품 효과가 전분기에 반영이 됐고 이번 분기는 신제품 효과가 좀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익스큐즈 오케이 괜찮아. 그리고 얼마 전에 언팩에서 또 폴더블 형제 출격했잖아요. 네. 그래서 3분기 또 좋아져. 그러니까 굉장히 좀 너그러운 반응들이었죠. 일단 보면은 네. 전체 매출은 2분기에 74조 원 수준이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수준이 나왔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무려 1462%. 근데 작년 2분기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6천억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체 말아먹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저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게 한 7분기 만에 이제 영업이익 10조 클럽에 일단 복귀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자면은 8분기 만에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TSMC를 좀 제쳤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징성이 어제 시장에 좀 많이 회자가 됐던 그런 부분이고요. 네. 반도체 쪽이 이번 뭐 호실적의 1등 공신이었는데 반도체 쪽의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이제 증가를 했고 네. 또 작년 2분기에는요. 반도체 쪽이 4조 원대 적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올해 6조 4,500억의 흑자를 봤기 때문에 1년 만에 반도체 쪽에서 무려 10조 원 정도의 실적 상승이 일어났었고요. 그러니까 모바일 쪽은 일단은 전분기에 그 갤럭시 S24 그 신제품 효과 때문에 원체 잘 나와서 네. 2분기는 좀 그런 신제품 효과가 사그라들면서 좀 전분기 대비해서 줄긴 했습니다만 이제 3분기에는 그 폴더블 형제 그리고 이제 갤럭시 웨어러블 이런 쪽에 대해서 원팩에서 일단 공개가 됐기 때문에 3분기는 오히려 이제 저게 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어쨌건 이제 모바일을 제외하면은 뭐 디스플레이, 가전 그리고 전장 하만이죠. 하만 같은 전장 쪽 그런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졌고 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는 HBM3 갖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물론 이제 HBM3에서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50% 늘었죠. 하지만 자꾸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HBM3를 그 엔비디아 퀄테스트랑 자꾸 엮어가지고 네. 그쪽으로 몰아세우는데 다른 쪽에서는 HBM 수요가 꾸준히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것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어떤 확정 실적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실적 이 결과를 이렇게 한땀 한땀 만들어주신 표로 보니까 한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네. 이 모바일 빼고 다 좋았다. 하지만 괜찮다 네. 이런 분위기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그동안 반도체 반등할 때 부장님께서는 엔비디아보다는 이 삼성전자에 후한 평가 주셨었어요. 네. 실적 확인한 지금은 어떠세요? 똑같아요. 기존 의견 계속 유지하시나요? 왜 제가 투자에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반도체 네. 말씀을 드리면서 섹터 자체는 전체적으로 매운맛 맵잖아요. 이번에 변동성 한번 겪어보셨잖아요. 네. 엄청 매웠어요. 그죠? 뭐 SK하이닉스가 어제 좀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7월 한 달 동안 무려 17% 하락을 하는 그런 장이었는데 삼성전자는 8월 월간으로 3%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덜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뭐 시청자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뭐 지금 사도 됩니까? 뭐 됩니다.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어쨌건 이제 지금까지 주목받지 않았고 좀 아직 안 오른 쪽에서 기회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제가 줄기차게 뭐 삼성전자나 뭐 삼성전기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확정 실적을 보니까 또 역시 이 선택이 맞은 것 같아요. 7월 한 달 힘든 장에서도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흔들리면서도 잘 버텨줬고 그죠?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역시 그동안 좀 많이 오른 게 있기 때문에 굉장한 몸살을 이제 겪은 거고 네. 사실 그런 관점에서라도 저는 뭐 아직도 삼성전자 쪽을 더 선호하고 있는데 네.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어제 삼성전자가 60일선에서 드라마틱하게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반등을 했죠. 어제 뭐 무려 3% 이상 상승을 했죠. 아 좋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정 실적에서 보세요. HBM3 없이도 호실적을 냈고 DDR5나 그리고 이제 SSD 이쪽 다 온디바이스 AI 쪽 레거시 쪽 네. 이쪽이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따라 움직이는 애들이 누군가요? 대표적으로 전공정 종목들 원익 IPS나 유진테크 원익 IPS가 어제 7.5% 급등을 했고요. 유진테크도 어제 5%대 이런 상승을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삼성전자가 어제 사실은 시장을 좀 구했다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고 네. 어제 하루만 이제 반도체 그 업종의 그 동향을 보게 되면 그 전에는 일단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좀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그저께 우리 그 급락장 기억하시죠?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급락하던 그날. 그러니까 그날 반도체의 급락은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의한 급락, 그죠? 근데 어제 반도체 상승의 단초가 된 것은 삼성전자양 온디바이스 AI 레거시 쪽. 뭔가 논리가 바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좀 주도권은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또 좀 더 확장을 해보자면 자. 삼성전자의 온디바이스 AI 종목의 이제 흐름이 좋았다고 하면 그럼 반도체 쪽에서 물론 이제 오늘 간밤에 엔비디아가 엄청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쪽에서 좀 오늘 수익의 기회를 보실 수가 있겠지만 네. 저는 향후 이제 반도체 쪽에 그냥 탑픽은 뭐 제가 뭐 예전에도 줄기차게 제시해드리지만 맨 위에가 삼성전자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좀 탄력을 받게 되면 따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삼성전기겠죠. 네. 자,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이 강화된다고 하면 삼성전기는 그 뒷단에서 모듈 쪽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그 기업이죠. 그러니까 삼성전기 여전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자면 최근에 LG전자 실적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네. LG전자도 아시다시피 온디바이스 AI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가 물론 오늘 뭐 내일 보게 되면은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의 상승 탄력이 더 강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럴 네.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선택하기 나름이시겠지만 저는 이 7월 한 달에 반도체 극악무도한 어떤 변동성에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의 흐름이 어땠냐. 굉장히 견조했단 말이에요. 네. 하반 경기. 저는 그런 면에서라도 여전히 저는 뭐 반도체 쪽, IT 쪽의 탑픽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LG전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TSMC 매출도 넘었다고 네. 그런 기사를 봤어요. 네, 네. 글로벌 반도체 매출 네, 1위 그렇죠. 기업 다시 자리 올라섰다. 네. 이 기사 봤는데 맞는 기사인가요? 아니,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8분기 만에 TSMC를 제쳤다고. 아, 예, 예, 그 얘기한 거예요. 7분기 진짜. 만에 영업이 10조 클럽에 복귀했고요. 네. 8분기 만에 TSMC를 제쳤다. 오. 그런 상징성이 어제 시장에 많이 좀 부각이 되면서 네. 삼성전자형 종목이 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네. 어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삼성전기와 그리고 LG전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어제 시장에서 오랜만에 등장한 테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해운주가 상승했어요. 네. 이 같은 계열사인 조선주가 연일 상승가, 뭐 신고가 갈아치우면서 네. 그동안에 해운주는 힘을 못 썼던 모습이었는데 네. 이번에 상승 배경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해운주는 사실은 조선주 그렇게 신고가 랠리하면 저는 뭐 을에 따라가는 종목이거든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배를 왜 발주해요? 물동량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쵸, 네. 배를 발주하니까 당연히 운임 상승이 배경이 될 거고 왜냐하면 네. 선박 발주하면 그 해운회사나 이런 데서 용선료 같은 거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해운주가 원래는 동조화돼서 따라가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데 요즘 시장 보면 유독 해운주가 못 따라갔어요. 네. 못 따라가갖고 이거 좀 의아하네 뭐 이런 이제 생각이었는데 이거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 일단은 그 맨 위에가 이제 HMM입니다. 자, 그래도 바닥에서 그래도 야금야금,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어제 이제 21선 추세선을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인데 HMM이 어제 장중에 3%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최근 5일 동안 그다음 7%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주만큼의 뭐 임팩트는 없어도 최근에 그래도 이게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나 보죠. 아, 해운주 이거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뭐 이런 이제 시각들이 반영이 돼서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께 이제 흥하해운인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가 어제 장 후반에 갑자기 좀 급등 시도가 나왔는데 장중에 16% 그리고 맨 아래가 STX 그린로지스인데 얘는 이제 좀 시총이 한 뭐 1000억대라 좀 작은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좀 변동성이 크긴 한데 어제 이제 장중에 18%가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근데 뭐 급등한 이제 뭐 상승의 배경은 사실은 뭐 배경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냥 너무 늦게 그냥 이제라도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자 조선주 상승하는 거 신조선가 상승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배발주가 왜 늘어나느냐. 향후의 물동량 증가나 뭐 용선료의 상승, 운임 상승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선주가 모멘텀을 받으면 해운주가 원래 동반해서 올라오는 게 맞는데 사실 최근에 그게 안 됐던 거였고 그 유가가 이제 최근에 또 다시 올라오고 네.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뭐 이제 확실시 되는 이런 상황이 때문에 사실은 뭐 진작에 올라서도 올라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게 좀 지각 반영된 게 아닌가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가십성으로 그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 그 지도자가 뭐 그 어디서 그 암살됐다라는 그런 좀 소식이 좀 전해졌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또 고조시키면서 또 운임 쪽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부분인데 네. 뭐 하여튼 이래저래 좀 오를 거리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은 해운주는 우리가 뭐 하마스니 뭐니 뭐 이런 걸 볼 게 아니고 사실 그 운임 지수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한번 추이를 보게 되면 최근 3주 동안 약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안 올랐다면 요거 때문이었겠구나.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상하이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해 봄부터 계속 올라왔었는데 이제 네. 7월 초에
일단 단기 고점을 찍고 한 3주 정도 좀 내려왔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좀 이런 영향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아니더라도 사실 오를 거리들은 계속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이제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들이 기정사실화 되니까 뭐 다시금 이제 운임 쪽은 좀 반등하는 쪽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해운주는 요 좀 바닥권에서 좀 사기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6월 달에 그리고 7월 초까지는 글로벌 해상 운임 상승하면서 네. 해운주 좀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네. 이 운임 지수까지 살펴보니까 조정받았던 시간이었네요. 네. 이 어제 시장 단순히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 네.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사도 좋은 것인지. 그러니까 해운주는 사실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요.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그리고 사실 운수창고나 운수장비 특히 이제 조선해운 쪽은 같이 묶어서 본다라고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지금 조선주가 한테 뭐 연일 뭐 신고가 뭐 이런 행진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물동량 늘어날 거고 하니까 조선주는 계속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사실 조선주는 저도 뭐 이제 엔자인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트레이딩 쪽에서 좀 기법을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조선주에 대해서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이 자체의 가격 부담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신조선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으니 조선주 모멘텀 다 좋은 거 알겠는데 아, 너무 올랐어. 아, 어떻게 뭐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해운주가 대안이라고 봐요. 예. 조선주. 왜냐하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네. 거의 친구처럼 움직이는 사실 그런 섹터거든요. 네. 자, 이제 그러면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뭐 해운주의 대장이라고 명실상부 HMM이 있겠죠. 뭐 시가총액 네. 10조 원이 넘으니까. 근데 HMM 같은 경우가요. 현재 구간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HMM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올해 예상 PER이 5배 수준밖에 안 나와요. 5배 수준밖에 안 나오니까 사실 객관적으로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죠. 근데 굉장히 이제 좀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조선주도 그 무거운 게 올라가는 걸 보면 HMM이라고 그런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STX 그린로지스 이런 거 뭐 시총 1000억대 너무 좀 들썩이니까 그런 건 사실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제 중소형 해운주 단에서 좀 볼만한 게 흥하해운. 흥하해운 같은 경우가 얘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어요. PR이 한 17배 정도니까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황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일단 그 HMM이 지금 바닥에서 돌려 세워서 나가는 중이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 해운주 쪽에서 예를 들면 HMM보다는 흥하해운 쪽이 기대 수익이 높을 수가 있고 어제 장중에도 HMM은 좀 우직하게 한 3% 좀 밀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흥하해운은 어떨 때 수급이 확 뚫으면 팍 튀어서 이제 급등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업종 대표주인 HMM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HMM 가지고 뭐 얼마나 수익 날까 하시는 분들은 흥하해운이 네. 좀 팔딱팔딱 뛰는 맛이 있으니까 이게 대안이 될 수는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좀 매매가 좀 익숙하신 분들이 하셔야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냥 좀 더 수익 더 보겠다고 그냥 덜컥 들어가셨다가 변동성에 물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탑픽은 역시 HMM 쪽을 말씀을 드리고 세컨픽은 이제 숙련자, 매매 숙련자에 한해서 네. 흥하해운으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새 추세 좋은 이 슈퍼사이클 도래한 조선주에 들어가기가 이 가격적으로 네. 부담이 된다면 해운주로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엔터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엔터주 오랜만에 빛을 발했죠. 네. K뷰티와 K푸드에 더불어서 이 K컨텐츠로 나란히 어깨를 설 수 있을지 네. 그동안 정말 긴 터널 지나왔는데요. 네. 모처럼의 이 반등의 배경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저 차트를 세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첫 번째 종목은 JYP 엔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볼게 짠하고 차트 화면 띄우죠 하나씩 제가 띵 짠하고 띄울게요 네. 짠 이렇게 자 하이브 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이면은 요거 SM 짠 하고 이제 하면 어쨌든 다 바닥이잖아요. 안돼 네. 아, 사실 상반기에 엔터주가 힘들었어요. 뭐 실적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또 하이브 관련해서 뉴진스 관련한 또 그런 좀 뭐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엔터주가 사실 상반기에 굉장히 좀 소외된 그런 섹터였는데 근데 최근에 좀 바닥에서 이렇게 좀 이제 돌려 세우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은 뭐 배경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단은 아마 이제 며칠 내로 다 실적들이 발표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리포트를 좀 찾아보니까 일단은 실적 접전론에 대해서 이제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금야금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어제 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 3% 정도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네. 또 JYP의 또 상승 배경에는 그 뭐 소속 그 아이돌 그 니쥬가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또 뭐 1위를 했다 이런 소식이 좀 개별적으로 조금 더 모멘텀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수급도 좀 개선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며칠 연속으로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됐고 엔터주 전반으로 최근에 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저점에서 좀 유입이 이제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엔터주도 어쨌건 그동안 좀 많이 빠졌다는 가격 메리트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면 일단은 좀 접근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해운주와 더불어서 해운주도 좀 밑에서 네. 올라오고 있잖아요. 엔터주 좀 밑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새롭게 다뤄드린 섹터 중에 좀 특징적인 거를 제가 좀 나서서 하자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대표죠. 왜냐하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잖아요. 이런 거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엔터주도 좀 일단 단기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섹터가 아닌가 보고 있어요. 네. 네, 올 한 달 동안 이 엔터주 대부분 다 두 자릿수 이상 빠졌습니다. 네. 이제 다시금 반등을 보일 것 같은데 네. 이 블랙핑크랑 방탄소년단이 부재한 이 자리에서 네. 우리 엔터주 어디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엔터주 같은 경우는 네.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순한 맛에 있어요. 아까 차트상에서 많이 네. 조정을 받았는데 근데 변수가 있는 게 아까 그 이 엔터주의 이슈 중에 막 뉴진스 뭐 아이돌 관련한 이슈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잘 가다가도 아이들의 뭐 스캔들, 뭐 구설수 이런 걸로 막 주가 확 무너지. 이래서 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지금 접근해 볼 만한 상황인데요. 일단 저는 탑픽은 JYP를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차트를 네. 한번 다시 보시면 지금 엔터주 중에서 가장 지금 바닥에서 추세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최근에 뭐 니주나 이런 개별 아이돌 쪽에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JYP 엔터가 좀 잘 좋다고 보는데 일단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조만간에 실적들이 다 발표가 될 거니까 실적 발표 후에 시장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시세의 연속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가다 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엔터주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일단 최선호주는 JYP 엔터 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 시장 우리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 대장주 삼성전자 네. 이야기 나눠보았고요. 테마로 올라온 해운주 그리고 엔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SK증권 영업부 PIB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출발 딜사이트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